제111조부터 제120조. 제111조 재정소 등본의 송달. 1항.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소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소 등본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재정소에 적혀 있는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11조의 2. 재정서의 변경. 1항. 재정을 받은 자는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 제2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하면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변경 청구를 할수 있다. 2항.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항.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제112조 대가의 공탁.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호.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호.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호.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재정의 실효. 재정을 받은 자가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를 정기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은 효력을 잃는다. 제114조 재정의 취소. 1항. 특허청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을 받은 통상 실시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호.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호, 통상 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그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서에 적혀 있는 제110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항,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3항. 제1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면 통상 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 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는 불복 이유로 할수 없다. 제116조 삭제. 제117조 삭제. 제118조 통상 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항. 통상 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항. 제81조의 3, 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3항. 통상 실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1항. 특허권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호. 전용 실시권자. 2호. 질권자. 3호.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 4호.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 5호.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 2항.
전용 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 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3항. 통상 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 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제120조 포기의 효과. 특허권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 전용 실시권 또는 통상 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